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제 와이프도 잘하고 죄송합니다. 자, 드라마 같은 운명적 만남은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커플 송혜교 씨, 송중기 씨가 이딴 불화설 끝에 결국 부부의 연을 끊고 각자의 길을 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동화 같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송송 커플의 씁쓸한 마지막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살아요, 원래 안 살아요. 산업통화 놓고. 안 산다. 여기 있어요? 지금 비어 있어요? 1년 동안 사용량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전부터 비어 있어요. 1년 동안은 비어 있었고, 경기 사용량 기록이 없어요. 이 송송 커플의 충격적인 이혼 소식과 맞물려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신혼집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이혼을 결심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논란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한남동 신혼집이 어제부터 계속 관심을 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 1월에 송중기 씨가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을 앞두고서 아마 신혼집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취재를 가봤더니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이게 가스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려고 사람이 없으면 이게 뭔가 스티커를 붙이고 오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 그렇죠. 집도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붙이고 하는데 그게 계속 초인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또 우편물도 계속 쌓여 있는데 우편물은 뭐 송중기 씨 이름은 아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언론에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일부 언론에서 별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한 의혹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이혼 소식이 들려지니까 봐라 아주 오래전부터 별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주택이 그래서 속칭 유령 신혼집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는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사실 송혜교 씨, 송중기 씨가 이곳을 신혼집으로 쓰려고 마련한 건 또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비싼 집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저기 묵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송혜교 씨가 결혼 전부터 살았던 집에서 같이 머물렀다고 하고요. 아, 원래 송혜교 씨 살던 집에서 네. 신혼살림을 시작했군요. 동네도 다른 동네입니다. 근데 네네. 다만 실제로 별거를 한 거는 맞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가 들어간 건 5월 초 정도, 올해 5월 초 정도,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네. 그때쯤부터 별거를 한 것 같다라는 게 주변의 전언입니다. 네. 지난 5월 송중기 씨는요, 새로운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송혜교 씨를 만난 태양의 후예 이후에 무려 3년 만에 다시 브라운관으로 돌아오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이혼을 그 순간에 고려했다라는 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그거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제 와이프도 작가님 두 분 그리고 감독님의 워낙 팬이어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계속 응원해줘서 아니 지금 저 인터뷰가 지난달에 드라마 제작 발표회 때 했던 인터뷰인데 저렇게 덤덤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송혜교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저때 별거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별거를 언제 했는가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별거했다. 아니면 이미 작년부터 별거가 했다. 네. 송혜교 씨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미 짐을 싸워서 나와서 본인의 친구 집에서 뭐 살고 있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지금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방영하고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송중기 씨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처음으로 드라마를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이 드라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드라마가 방영될 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게 사실은 드라마가 이게 500억이나 투자한 그 대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드라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드라마를 찍을 때 주변에서 보면 송중기 씨가 탈모가 자꾸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빠지고 하고 또 송혜교 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몸이 좀 이 살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목격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아리를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부부 생활이란 게 한순간에 그냥 뭐 싫어하고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게 어떤 견딜 수 없는 네. 상황이 되면 이제 폭발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갈등의 어떤 시작점은 좀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는가 뭐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던 소가리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법원에 배당을 했는데요. 송혜교, 송중기 씨의 이혼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중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사실 이혼하면은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네. 이혼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재산 분할인데 어제부터 관심이 뜨겁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저희가 재판을 해도 네. 사실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을 두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네. 근데 더 실제 어려운 부분은 재산 분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네. 뭐 한쪽에 소득 있고 한쪽에 소득 없고 이럴 때라도 살아온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네. 이게 도대체 누구 재산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다투는 데가 많거든요. 네. 또 이제 송중기 씨랑 송혜교 씨 같은 경우 둘 다 워낙 수입이 많습니다. 아까 네. 잠깐 얘기해 놨던 그 살지 않았던 집 같은 경우도 집안치 100억이에요. 두 사람 재산 합치면 뭐 1000억대가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많은데 사실 저는 이게 세간의 관심이 별로 의미 없는 관심이라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한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법은 부부 별산제라고 해서 각자 명의로 얻은 소득은 각자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만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같이 만들어 집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 네.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 그걸 나누기가 복잡해지는데 1년 8개월에 서로 뭐 나눌 만한 게 같이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자, 연예인들은요.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로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송중기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에 대한 흔적들과 기억을 지우는 그런 모습이 엿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사실은 헤어지고 나면 사진을 뭐 올린다든지 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준 물건들을 다 어디 다른 곳에 보관한다든지 돌려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4대 동안 살았던 집이 대전에 있어요. 네. 그 대전의 집을 실제로는 지금은 살지 않고 박물관처럼 네. 송중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처럼 운영하고 있고 네. 그 박물관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를 네. 들면 태양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동남아, 일본, 한류 열풍이 대단했죠. 그랬죠. 그래서 송중기 씨에서 그 뭐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보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 위에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날 찍었던 그렇죠. 뭐 물건이라든지. 네네네. 근데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그 대전 예, 집의 박물관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관계자들이 아. 이혼 발표가 있고 나서 두 사람의 같이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연기하면서 썼던 물품들을 네, 네. 다 제거를 하고 송중기 씨와 관련된 물품들만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은요, 매번 찌라시에 강력 대응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받은 글, 이른바 속칭 받은 글이라고 해서 퍼나르는 이 지라시 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나 봅니다. 이걸 왜 퍼다르는 걸까? 처벌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 이 보내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퍼나르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퍼나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황순우 개그는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많이 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걸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고 네. 돌아서 앵커까지 앵커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이것은 거의 말 그대로 지라시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른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 지라시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는 굉장히 그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이 지라시를 유포하는 행위도 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네.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송혜교, 송중기 씨 이혼 소식에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태백시. 아니, 태백시가 왜 갑자기 직격탄을 맞죠?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 태백시에 그게 있어요? 강원도 태백시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의 후예를 촬영했다고 해서 태백시가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이 태양의 후예 관련해서 태백 커플 축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통해서 송송 커플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 커플들이 태백에 찾아오시면 커플로 맺어질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커플 축제를 만들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축제를? 예, 축제를 한 것은 이제 재작년부터 아, 2017년부터 송송 커플이 결혼을 하기로 발표한 이후부터 이제 시작했고 아이고. 올해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네. 과연 이 커플 축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행사 준비하려고 또 나름 얼마나 예산을 퍼부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홍보하고 준비하고 이 지역 지자체에 있는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연결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휴가철에 맞춰서 축제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7월 27일과 28일인데 이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1년 전부터 굉장히 행사를 많이 준비를 해왔을 텐데 네. 이 뭐 마르나레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송송커플이 결별을 하면서 네. 이 태백이 가장 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뭐 송중기 씨, 송혜교 씨는 뭐 송송커플은 송송커플이고 태백시 가서 뭐 그것 때문에만 가겠습니까? 태백시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그래도 지자체가 준비한 행사 좀 안타깝네요. 태백시가 난데없이 좀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